이제 또 하나 보는 거는 양쪽성, 양성자성 화학종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산과 염기의 두 가지 상태로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화학종들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예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이 수소 인산염 이온에 해당되는 요것을 가지고 봤을 때 이때는 염기성으로 작용을 하고 또이 아래에 해당되는 부분에서는 산성으로 작용을 한다. 그래서 염기성으로 작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H 플러스 이온과 같은 양성자 두 개가 존재를 하면서 염기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는 거고, 여기에서는 이 H3PO4에 해당이 되는 원래 염기, 이것은 원래 염기, 요거에 해당되는 것의 짝산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수산화 이온과 같은 양성자 밖에가 이제 존재할 경우에는 이때는 양성자를 제공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산성으로도 존재가 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짝염기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간단한 형태로 아미노산 같은 경우에는 약산과 약염기 두 가지를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양쪽성 양성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서는 중요한 그런 화학종이다, 화합물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에 용해될 경우에 이 아미노산은 이 글라이신이라고 해당되는 이그 분자 구조들에서처럼 산이나 염기 반응이 둘다 진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의 찌비터 이온을 형성을 할 수가 있어요. 즉, 양성자, 음성자 둘다 줄수 있는 그런 쯔비터 이온이 생성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 반응은 카복실산하고 아미나에서 나오는 그 반응하고도 유사하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걸 예를 들어서 카복실산하고 아미노산에 해당되는 부분을 한번 적용을 해보면 카복실산하고 아미노산의 그 아민에 해당되는 아민입니다. NH2 이 아민에 해당되는 부분하고 반응을 하면 산성이기 때문에 H 플러스 이온을 제공을 하겠죠. 그래서 RCOO 마이너스가 되고, 그다음에 2 프라임에 NH3 플러스가 된다. 그러면 여기서는 제공했으니까 산, 여기서는 염기, 그리고 여기서는 짝 염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이제 짝 산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하나 양쪽성 양성자 그 화학종의 대표적인 게 바로 H2O 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질에 따라서 산으로도 작용을 하고 또 염기로도 작용을 할수 있는 그런 특징들이 있다. 그래서 양쪽성, 양성자성, 용매인 이제 물에 해당되는 거는 산이나 염기로 작용이 가능하고 이러한 용매는 염기성 용질이 존재할 경우에는 이제 산으로, 산성 물질이 존재할 경우에는 각각 염기로 이렇게 작용하는 그러한 공통점들이 있습니다.